요즘 한창 졸업식 시즌이죠. 졸업생 여러분 축하합니다. 근데 요즘 대학교 졸업식 굳이 안 간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올해 졸업 예정자들 중에는 나는 졸업식 안 가 하는 사람이 10명 중 3명 정도였대요. 이유가 뭐냐? 일단 갈 필요를 못 느낀다라는 경우가 제일 많았고요. 취업 준비하느라 바빠서 혹은 취업이 안 돼서도 있었다고 해요. 실제로 졸업자들 중 정규직 일자리에 취업한 사람들은 10명 중 1명밖에 안 됐고요. 요즘 또 취준, 인턴, 알바 이런 것 때문에 휴학, 졸업류에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4년제 대학을 4년 만에 졸업하는 경우는 반도 안 된다고 합니다. 평균 대학 기간은 5년 1개월 정도래요. 그러니까 졸업식에 가도 동기들과 다 같은 날 졸업하는 게 아니니까 같이 사진 찍을 친구들도 별로 없고요. 앨범을 사봐도 다 모르는 사람밖에 없는 거죠. 게다가 비싸고요. 어쨌든 졸업식에 가든 안 가든 대학 생활을 마무리하고 새롭게 출발한다는 거 의미 있는 거니까요. 모두 축하해요. 이제 곧 봄이니까 아 헤어스타일 바꿔볼까 했는데 미용실마다 가격이 다 다르잖아요. 2013년부터 미용실은 가게 밖에 가격을 표시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가보면 기장 추가, 역량 여러 가지 이유로 금액이 계속 늘어나기도 하죠. 전국 미용실 200군데를 넘게 조사해보니까 나중에 추가로 요금이 붙은 곳이 84%가 넘었대요. 사람들의 선택권을 넓혀줘야 하는 제도가 그저 값싼 가격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거죠. 이런 문제가 계속되니까 보건복지부에서는 3가지 이상의 서비스를 받을 땐 고객에게 미리 최종 지불 가격을 알려주라고 했습니다. 위반할 때마다 경고부터 영업 정지까지 제재받죠. 그런데 솔직히 한 번에 3가지 넘게 서비스 받는 경우는 많이 없잖아요. 또 미용실 업주들은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똑같은 가격이 될 수 없다라고 하고 현실과 조금 동떨어진 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서로의 약속이니까 예약할 때라도 얼마인지 확실히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괜히 속아서만 기분 들지 않게 우리가 낼 금액을 미리 알아야죠. 눈 뜨고 볼 수 없는 참혹한 사고를 마주하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는 것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즉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이제 고통스러운 기억을 날려버릴 날이 머지 않았어요. 국내 연구진이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심리요법을 입증이 됐거든요. 생쥐에게 소음을 들려주고 공포스러운 기억을 심어줘요. 쥐가 얼어붙었죠. 그런데 이 생쥐에게 빛을 좌우로 반복해서 보여주니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공포감이 줄어든 거죠. 그동안 정신과에서는 트라우마를 치료할 때 이 손가락이나 추를 좌우로 움직이도록 해서 뇌에 자극을 주는 방식으로 치료했어요. 그런데 뇌가 어떻게 공포 기억에 반응하고 조절하는지 그 신경 회로의 원리는 밝혀지지 않았었거든요. 그 답을 연구진이 찾아낸 겁니다. 눈으로 들어온 자극이 안구 운동을 담당하는 상구를 통해 받아들여지면 공포 기억을 조절하는 시상액으로 오고요. 이를 거쳐 공포 반응에 작용하는 편도체로 와서 신경 회로를 조절하는 원리입니다. 저 그런데 스트레스 날려버리는 연구도 해주시면 안 되나요? 제발! 제발! 여러분 스트레스 치료약은 주말이죠! 푹 쉬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요! 안녕!